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32명 나와서 엿새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 20명을 제외한 512명이 국내 발생 환자입니다. 서울 136명, 경기 142명을 포함해서 수도권에서 288명이 확진됐고 경남 35명을 포함해서 비수도권에서 224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치료 도중 4명이 숨져서 누적 사망자는 18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4,859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아서 1차 누적 접종자는 151만 7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 신고한 사례는 사망 신고 2건, 중증 의심 사례 2건을 포함해서 38건 늘었습니다.